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전력공학 강사 김민영입니다. 2023년 제2회 산업기사 CBT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상설비가 있는 1차 변전소에서 주변 악기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어떤 거이냐? 일단,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조상설비가 여러분 포인트죠? 정답은 뭡니까? 3권선 변압기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154kV에서 우리가 3권선 변압기를 사용한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다음에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1차 측, 여기가 이제 2차 측, 여기가 몇차 측? 3차 측이다. 그다음에 이 결선 방식인 1차 측 y, 2차 측 y, 3차 측 델타. 그래서 여러분 이 3차 측 권선을 뭐라고 합니까? 안정 권선이라고 하죠.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시험에서요, 이 조상설비를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이것도 여러분 기출문제로 있죠. 그랬을 때는 3차 측 권선 또는 안정 권선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다가 여러분 뭐예요? 조상설비를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조상설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극단적인 예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뭐가 있죠? 동기 조상기, 그 다음에 콘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리액터. 여러분 이러한 조상설비는요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여러분 단골 문제입니다. 동기 조상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하고 이제 차이점이 뭐예요?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죠. 진상과 지상 둘다 가능하면서 전력 손실이 좀 크다. 그 다음에 조정의 범위는 아주 넓죠.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는 진상만 가능하고 리액터는 지상만 가능하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랬든 저랬든 이러한 동기조상기를 이러한 3차 측에다가 즉 3권선 변압기 몇차 측? 3차 측에다가 설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3권선 변압기를 쓰는 이유는 이러한 조상설비 또는 이제 손해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러한 스토리를 알고 계시면 아주 쉽게 정답을 3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송전계통에서 중성점을 접지 않은 목적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543소 무슨 접지 방식 사용해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했을 때 일선 지락사고 시 건전상의 전진위 상승이 최소다. 그럼 전진위 상승이 최소니까 절연 레벨을 낮출 수가 있죠. 절연 레벨을 낮출 수 있다. 단절연, 저감 절연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성점 직접 접지를 채택 하게 되면 이러한 전위 상승을 억제시킬 수가 있다더라. 대신 한 가지를 얻었으면 하나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지락 전류는 커지게 됩니다.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할 경우 지락 전류는 커진다. 그래서 보호계정기 동작이 확실하고 대신에 또 통신선의 유도장애는 또 커지고 그다음에 과도 안정도는 또 나빠지고 이러한 특성들이 있어요. 이러한 특성들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과 뭐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여러분 반대 구조로 기억해 주셔야겠죠.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지락 고장 시 전선로의 대지전위 상승을 억제하고 전선로와 기계의 절연 레벨을 경감시킨다. 어우, 깔끔한 문장이죠.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에서는 일선 지락사고 시 지락점의 아크를 빨리 소멸시킨다. 그래서 소호 리액터 접지라고 하는 거고 그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에 지락 전류를 소멸시키는 그 원리는 무슨 공진? 병렬 공진이죠. 이런 것도 좀 기본이죠.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지락 고장에 대한 계정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한다. 맞는 말이고. 정답은 뭡니까? 3번이 되겠네요.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증대시킨다. 여러분, 차단기의 차단 용량 증대되면 안 좋죠. 코스트만 올라가고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평형 3상 송전선에서 보통의 운전 상태인 경우, 보통의 운전 상태인 경우, 이게 뭐예요? 정상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정상인 경우에 중성점의 전위는 몇 볼트다? 0볼트. 이렇게 썰렁한 문제도 또 나왔습니다. 아주 쉽게 맞출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단권 변압기가 66kV. 전압, 선간전압이죠. 61Hz 3상 3선식 선로에서 중성점을 소호 리액터 접지. 무슨 접지? 소호 리액터 접지했을 때 완전 공진 상태로 되었을 때 완전 공진이다. 즉 병렬 공진했습니다. 아크 안 생깁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중성점에 흐르는 전류는 아하. 그러면 마지막만 볼게요.
소호 리액터를 포함한 소호 리액터를 포함한 영상 회로의 등가 저항은 얼마다? 예, 205입니다라고 했고요. 중성점의 잔류 전압은 얼마다? 4,400이다. 병렬 공진이기 때문에 얘 값은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밑에서 빨간 줄에서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전류는 뭐 I라고 할게요. I는 뭐예요? 저항 R분의 전압 뭐 E다 또는 뭐 V다. I는 R분의 V죠. 여러분께서 좀 편한 식으로 I는 R분의 V죠. 이제 저항 값이 얼마래? 200이래. 그 다음에 V값이 얼마래요? 4,400. 이거 나눠주면 돼요. 얼마? 22A다. 가볍게 이렇게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전압이 66kV이고 주파수가 60Hz, 선로의 길이가 12km래요. 전압, 선간전압 66이고. 자, 이랬을 때 3상 3선식이고 1회선 지중송전선로가 있다. 케이블의 3선, 1선당의 정전용량이 0.04 마이크로페럿/킬로미터래요. 이랬을 때 3상 무브와 충전 용량을 구하라. 아, 여러분 충전 전류 물어볼 수도 있고 충전 용량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뭘 물어봤어요? 충전 용량 물어봤어요. 그럼 충전 용량 Q는 3 오메가 C2의 자승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볼트 암페아. 이거 소리텍의 용량 구하는 공식과 거의 똑같다고 그랬었죠. 자, 숫자만 대입하면 돼요. 자, 오메가는 뭐예요? 각 주파수니까 2πf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π 주파수 60을 했으니까 60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C는 정전 용량인데, 정전 용량 C는 얼마 줬어요? 0.04인데 마이크로페럿이니까 페럿으로 바꾸려면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고 선로의 길이 몇 킬로 줬어요? 12킬로. 그래서 선로의 길이 12를 곱하면 되죠. 얘가 무슨 값이에요? 얘가 C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무리 요 E가 뭐예요? E가 대지전압이죠. 대지전압은 어떻게 와요? 선간전압을 뭘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지금 선간전압이 66kV래. 그럼 볼트로 바꾸면 66,000이고 얘를 뭘로? 루트 3으로 나눈 다음에 요것의 뭐다? 제곱이다. 그래서 얘가 요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 입력하시면 예,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쉽게 이렇게 해서 푸실 수 있고 계산 문제는 이렇게 충전 용량 물어볼 수도 있고 충전 전류 물어본다면 IC는 뭘로 풀면 돼요? 오메가 C2죠. 여기서 E 역시 대지전압이고 선간전압을 뭘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눈다다다. 뭐 요거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6번 갈게요. 차단기와 비교할 때 전력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격이 저렴하다. 예, 매우 저렴해요. 뭐 예를 들어서 파워 표지가 있는데 자, 하나, 둘, 세 개. 오, 그러면 하나당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라고 한다. 곱하기 3은 얼마다? 뭐 24만 원. 그래서 30만 원 안짝으로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기기가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 수전실 또는 전기실에서 사용하는 V12 진공차단기는 몇백만 원이죠.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누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전력 퓨즈, 파워 퓨즈가. 그 다음에 저렴하면서 뭐도 좋아요? 예, 보수가 간단해. 얘가 끊어지면 얘 갖다 버리고 새로 교체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속 차단을 할 수 있다. 예, 단락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를 상당히 빠르게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데, 제가 수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가 달리는 속도가 있다. 자전거가 달리는 속도가 있다면 그게 이제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가 차단하는 속도고 파워 퓨즈. 자, 파워 퓨즈는 뭐다? 여러분. 예, KTX가 달리는 속도다. 그럼 누가 훨씬 빨라요? 자전거가 빨라요? KTX가 빨라요? KTX가 빠르죠. 그만큼 빠른 게 파워 퓨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수가 간다면서 고속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재투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번 끊어졌어. 그럼 얘는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갖다 버리고 새로 다시 껴야 됩니다. 그래서 재투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굳이 단점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파워퓨즈 시험에 잘 나오는 단점 중에 하나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과도 전류에 용단되기 쉽다. 요거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거의 퍼펙트하게 여러분께서 맞추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7번. 그림 같은 배전선이 있다. 부하에 급전. 급전이라는 건 뭐예요? 전기 공급한다 이거고 정전. 전기 멈춘다라고 했을 때 조작 방법으로 오른 것은 지금 딱 봐도 DS가 뭡니까? 어허! 반가운 친구죠? 달로기. 달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차단기가 있습니다. 아하! 이 문제는 달로기와 차단기의 조작 순서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급전할 때. 급전. 전기를 공급한다. 급전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차단기를 먼저 넣어야 돼요? 달로기를 먼저 넣어야 돼요? 여러분, 달로기를 생각해보세요.
달력에는 아크 소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무부화시, 무전압 상태에서만 얘를 투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전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얘를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전기 넣을 때는 전기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얘를 일단 먼저 넣어야겠죠. 죽어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DS를 먼저 투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를 투입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급전이 아니라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정전할 때는 까꾸로 일단 뭐부터 빨리 내려야 돼, 정전할 때는. 그쵸? 차단기부터 빨랑 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달러기를 내려야겠죠. 요 순서 그대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급전 시에서는 이제 DS 먼저 넣고 CAB를 투입한다. 그 다음에 정전 시에는 뭐부터 빨리 꺼야 돼요? 예, CB부터 내리고, 그 다음에 달러기를 내리면 된다더라.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보기의 위치는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내용 자체는 바뀐다 안 바뀐다? 예, 내용 자체는 안 바뀝니다. 그대로 적용해서 푸시면 될 것 같고 8번 가겠습니다. 송전설로 해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전선이 뭐가 된다? 예, 부식이 된다. 이 부식되는가? 무엇에 의해서 부식이 된다? 바로 오존이 발생한다. 여러분 오존은 산소가 몇 개 붙어 있어요? 산소 원자가 3개 붙어 있죠. 아주 강한 산화제다. 그래서 전선이 부식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발생할 때 그 영향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코로나에 발생되는 영향. 좋은 곡에서 안 좋은 곡에서. 예, 안 좋은 곡이겠죠. 자, 첫 번째 코로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 자, 얼마만큼 이 전력 손실이 발생하죠? 코로나 피크식. 이거 피크식이라고 그랬었죠. 자, 피크식 한번 써볼게요. PC는 델타분의 241에 가로 열고 F 플러스 25 가로 닫고 루트 2D분의 스몰 D 가로 열고 2 마이너스 2 제로의 자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여러분 이 피크식도 시험에 또 잘 나와요. 그리고 이 관계를 물어보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전선이 부식된다. 무슨 기체 때문에? O3 때문에. 그래서 요번 문제는 요 O3, 오존을 찾는 게 정답이 되었습니다. 뭐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할 때 안 좋은 영향들 챙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대책. 이 코로나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중에서 가장 우수한 대책이 뭐예요? 무슨 도체 사용한다? 복도체 사용한다. 내 코는 무슨 코? 포코다.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 정도 정리해드리고 다음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9번 송전설에서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좀 전에 했네요. 자, 코로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아주 가볍게 문제 풀 수 있고요.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출력이 5000kW래요. P가 5000kW래요. P가. 그 다음에 낙차가 50m래요. 그럼 이제 수력발전이겠네요. 수차에서 안전하게의 개방 상태나 효율의 변화 없이 일정할 때, 효율은 또 변화가 없대요. 자, 유효 낙차가 5m 줄었대. 그러면 지금 보세요. 낙차가 처음에 50m였어. 50m 했는데 낙차가 5m 줄었어. 그러니까 초기 낙차 H1이라고 하고 5m 줄었으니까 나중 낙차는 여러분 얼마가 되는 거예요? 5m 줄으면 45m가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출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 출력을 구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선생님께서 어떤 거 떠올리시면 되죠? 출력 P와 낙차의 관계 H는 몇 승? 2분의 3승에 비례한다. 자, 몇 승에 비례한다고요? 2분의 3승에 비례한다더라. 이와 비슷한 거 여러분 기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는데 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됐네요. 제가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이거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출력 P와 낙차는 2분의 3승이니까 H1이 초기 낙차가 얼마야? 50이야. 그 다음에 나중 낙차가 얼마야? 45m야. 이것의 몇 승? 2분의 3승에 비례한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곱하기. 여러분, 원래 출력 얼마였어? 5000. 예. 요 계산하면 뭐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답 찾으시면 뭐 대충 계산하면 한 2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는 직접 한번 계산기 반드시 입력해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11번. 석탄 연소 화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자, 석탄 나왔죠. 왜 굳이 석탄이라고 써줬을까요? 여기 직진장치의 효율이 가장 큰 것은 여러분 우리 무슨 기사? 예, 전기기사죠.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면 여러분 무조건 전기 찾아라 라고 했어. 그래서 전기식 집진기 정답 1번. 자, 확인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2번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송전선로로 뇌해로부터 방지. 송전선로가 그 낙뢰로부터 여러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한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 있죠? 가공지선 잘 나오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 있죠? 세트룸?
예, 매설지석. 매설지석. 가공지선의 역할은 송전설로를 낙뢰로부터 보호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매설지선 역시 여러분 이러한 낙뢰로부터 얻는 그 피해를 우리가 이제 줄이고자 함 맞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매설지선은 뭐예요? 역섬낙 방지예요. 역섬낙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How? 매설지선을 깔아주면 왜 역섬낙이 방지가 되냐? 철탑과 저항을 줄여주기 때문에 역섬낙이 생기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가공지선 잘 나올 때 역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있죠. 트리오로 직경래 차폐, 유도래 차폐, 통신선의 유도장애 차폐.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까지 함께 공부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공지선은요 철탑 상부의 맨 꼭대기 위에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가공지선 설치할 때 철탑과 철탑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철탑의 각도, 철탑 각도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네,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도 각도가 나오고, 또 여기서도 각, 여기서 각은 여러분, 여기서 각은 각도 할 때 아니에요. 이거 철탑 다리예요. 그리고 가공지선에서 요 각자 나올 때는 여러분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도를 뭐 이랬든 저랬든 얘도 작아야 되고 뭐 얘도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송전선로에서 충전전류가 흐르면 키워드가 뭐예요?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거. 수전단 전압, 그 다음에 송전단 전압 이렇게 있다. 근데 오히려 누가 더 커진다? 얘가 더 커진다. 일반적으로 전압가가 생겨서 수전단 전압이 원래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전단 전압이 커질 때가 있다. 얘가 100V야. 그럼 얘가 110V야. 오히려 더 올라갔죠. 그럼 언제 이렇게 올라가냐? 바로 정전 용량이 클 때. 정전 용량이 클 때. 정전 용량이 커지면. 정전 용량이 커지면 뭐가 흐른다? 예, 충전 전류 흐르죠. 충전 전류 흐르죠. 충전 전류 IC는 뭐예요? 오메가 C이죠. 엄청 쉬운 문제예요. 이 C가 뭐예요? 정전 용량이잖아요. 그래서 충전 전류가 흘렀다. 무조건 이 C가 커서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페란티 현상 또는 페란티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페란티 효과. 그 다음에 뭐 때문이다? 정전 용량 때문이다. 그럼 정전 용량이 작아서 커서, 커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얘가 작아. 그럼 얘가 0이지 않습니까? 여기면 충전 전류 흐르지 않죠. 그럼 페란티 현상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클 때냐, 작을 때냐 물어보면, 클 때다. 이렇게 쉽게 또 답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4번. 오랜만에 이런 문제 나왔는데요. 송전선로에 건설비와 전압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따가 좀 확대해서 크게 그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건설비하고 전압가의 관계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설비 중에 전선비용을 줄여서 전선비라고 할게요. 전선비와 전압가의 관계를 볼게요. 전압가의 관계. 그러면은 우리 이런 식이 있었어요. 파워 로스는 전압의 제곱에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P의 제곱에 R이고 이 식을 다시 쓰면 전압의 제곱에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P의 제곱이고 자 여기서 R은 전선의 저항이죠. 전선의 저항 R은 로 곱하기 A분의 L인데 요거 대신에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로하고 L 단면적 A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랬을 때 단면적하고 여러분 단면적하고 전압가의 관계를 보세요. 그럼 단면적 A는 전압가가 무슨 관계야?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전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선의 굵기는 작아진다. 즉 전선 비용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럼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죠. 그리고 제곱의 반비례네. 그러면 자 거의 끝났어요. 자 X축이 전압이고요. 예를 들어서 Y축이 비용이라고 할게요. 건설비라고 할게요. 건설비. 자, 건설비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전선비용이죠. 그럼 전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선비용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근데 제곱이니까 그냥 내려간다는 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정비례는. 근데 제곱의 반비례니까 이렇게 내려가야겠죠. 일직선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전선비용이다.
전선비.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 찾으면 여러분 정답이 얘예요. 얘가 뭐예요? 얘가 전선비죠. 빨간색으로 해드릴까요? 얘가 뭐예요? 얘가 이렇게, 얘가 이제 전선비죠. 반면에 뭐 굳이 하나 더 한다면 애자 지지물비는 전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올라가집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건 이제 애자 비용, 얘는 이제 전선비다. 이 두 가지를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두 가지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돼요. 올라가는 건 애자고 내려가는 건 뭐다? 전선비다. 이 두 가지만. 이해되셨죠? 자,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예, 요 그림만 기억하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15번 갈게요. 자, 피래기의 무슨 전압? 예, 제한전압. 피래기 관련된 용어 물어볼 때 제한전압 많이 물어보고 전격전압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피래기의 전격전압 또는 피래기의 제한전압은 피래기 관련 용어 중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다. 그럼 제한전압 찾아볼게요. 제한전압이란 것은 여기 있네요. 충격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피래기의 단자전압이다. 아주 쉽게 정답 찾을 수 있고, 자, 여기서 대신 한 가지만 더 도와드릴게요. 보기가 충격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피래기의 단자전압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도 나올 때도 있어요. 같은 거예요. 보기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자, 새롭게 제가 적어드릴게요. 충격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피래기 단자전압, 이것도 맞지만 보기에 이렇게 써 있을 때도 있어요. 피래기 동작 중 피래기 단자전압. 얘도 정답, 얘도 정답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보이시면 제한전압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16번 갈게요. 저압 배전 계통의 구성이 있어서 공급 신뢰도가 가장 우수한 거. 정답은 여기 네트워크 방식이죠. 왜? 얘는 뭐가 가능해요? 무정전 전원 공급이 가능하죠. 그래서 무정전 전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 신뢰도가 가장 우수하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넘어가고 17번. 일반적으로 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1 이상일 수밖에 없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 부등률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1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보다 큰 거 또는 1 이상인 거라고 물어보면은 정답은 4번. 좀 쉽게 풀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18번.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기준치보다 뭐 하는 경우? 증가하는 경우. 아, 이거 뭐예요? PF 컨트롤이죠. P, 뭐, F 컨트롤.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P는 뭐예요? 예, 전력이죠. 유효전력. 유효전력을 얘기하는 거고, F는 뭐예요? 예, 주파수죠.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은 이런 것도 또 시험에 나오죠. 주파수의 변동의 원인은 주로 무엇에 기인하는가? 유효전력에 기인한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 이 주파수가 기준치보다 뭐한다? 올라갔대요. 아, 그러면은 이 P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주파수가 언제 올라가는지를 알아야겠죠. 언제 올라가냐? 전력이 남아돌 때. 뭐 할 때? 예. 우리가 계통 주파수가 몇 헤르츠야? 60헤르츠란 말이에요. 근데 60헤르츠에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60.8헤르츠가 됐다고 가정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랬든 저랬든 찔끔 올라갔죠. 이렇게 찔끔 올라가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이렇게 올라가냐? 전력이 남아 돌 때. 알겠죠? 그러면은 전력이 남아 도니까 어떻게 돼요? 남아 돌지 않게 해야겠죠. 그럼 발전소에서 이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출력을 줄여야 돼요? 높여야 돼요? 발전이 전기가 남아 도니까 남아 돌지 않게 하려면 발전 출력을 어떻게 된다? 감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쉽게 체크할 수가 있겠고. 자, 19번 가겠습니다. 진상 전류만이 아니라 지상 전류. 아하. 지상도 가능하고 진상도 가능하다. 예, 뭐 있어요? 동기 조상기밖에 없겠죠. 나머지 보기 한번 볼까요? 직렬 리액터. 여러분, 얘는 제5 고조파를 제거하는 친구죠. 이론상 용량, 콘덴서 용량의 4%, 실제적으로는 뭐 6% 적용한다. 뭐 요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 근데 블루 리액터는, 아, 페란티 현상을 방지해주는 친구죠.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 예, 나왔네요. 예, 정답은 2번. 물론, 얘가 역할이 뭐예요? 지상. 지상전류 공급부죠. 지상전류를 공급하는 거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진상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콘덴서는 뭐만 가능해? 얘는 진상만 공급하는 거고 둘 다 공급하는 거 있으니까 정답은 2번 동기 조상기가 되겠네요. 아주 쉽게 문제 풀 수 있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번. 그림과 같은 3상 3소식 전솔로의 단락점에 있어서 3상 단락 전류는 몇 암페인가? 66kV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는 10%이고 저항부는 무시한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단락 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배 곱하기 IN 이걸로 구해야겠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가 지금 10% 줬네요. 그럼 10 넣어주고 10분의 배 곱하기 IN. IN이 뭐예요? 예, 전격전류죠. 그럼 전격전류 IN 어떻게 구해요? 3상이니까 루트 3 V분의 P를 구하죠. 그래서 곱하기 루트 3의 전압 얼마 줬어? 전압 찾아볼게요. 예, 66kV 줬네요. 그래서 66 그대로 넣어주시고 P 용량이죠. 2만 줬네요. 2만. 이렇게 계산하면 뭐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험에서 이제 뭐 한류 리액터 이런 것까지 내용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요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한류 리액터 값 그냥 더해서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푸시면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산전기원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